신기한 경험이었고요. 사용해보니까 꼭 필요할 것 같아요. 회사들마다 뭐 생산 쪽이든 관리 쪽이든 뭐 영업 쪽이든 이런 게 많이 도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몇 번 해보니까 뭐 익숙해지면 금방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부품이 실제로 어떻게 구동이 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좀 알차게 볼 수 있어서 좀 뜻깊었고요. 모바일 ERP? 그 부분은 사실 접해보진 않았는데, 와서 기능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 들어보니까, 잘 쓰면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. 기존 거보다는 당연히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건 좋아진 것 같고요. 특히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사용자를 위한 그런 편의성이 많이 증대된 것 같고, 프로세스 메뉴라든지, 그 다음에 컨설턴트 K라든지, 기존에는 직접 어떤 AS를 저희가 요청을 했거나 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, 직접적으로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많이 생긴 것 같아서, 오히려 쓰는 저희 입장에서도 시스템을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